겨울에 군것질이 생각날 때 캐서 먹는 감자보다 더 맛있는 감자 아닌 감자입니다. 덜어는 심는 분도 계시지만 몰라서 심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심다가 맛없다고 포기한 분들도 있고요. 심고 계시지만 맛있는 수확 시기를 모르는 분들도 대다수고요. 이 작물의 이름은 북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의 주식으로 알려져서 인디언 감자라고 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아피오스라고 합니다. 이 감자는 꼭 겨울에 캐먹어야 맛있어요. 맛은 인삼맛, 감자맛, 밥맛이 나며 당도는 감자보다 훨 높아 약단달달합니다. 식감은 밤 또는 밤 고구마 식감입니다. 반드시 굽거나 에어프라이어기에 익혀야 제 맛이 나고 삶으면 맛과 식감과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맛이 좋아 겨울 군것질에 정말 좋고요. 인삼의 주 성분인 사포닌이 많고 고구마와 감자보다 단백질과 칼슘, 철분 등의 함량이 높아서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드립니다. 이 감자는 반드시 겨울에 캐서 먹어야 제맛 나고 맛이 좋습니다. 심는 시기는 꼭 초봄에 심으세요. 가을에 심으면 뿌리 내림이 잘 안 되어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심는 장소는 반드시 불모지에 심으세요. 다년생이라서 한 번만 심으면 다시 심지 않아도 땅속에서 번식하여 평생 수확해 먹을 수 있습니다. 밭에 심으면 밭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을에 일괄 수확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겨울 수확이 어렵습니다. 가을에 수확하면 맛도 떨어지고 다음해 봄에 다시 심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세가 강해 더덕 넝쿨보다도 많이 자라기 때문에 밭에 심으면 관리도 어렵고 다른 작물의 피해도 있고 가을 작물들 가을거지 후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불모지에 심는 것을 권장합니다.